수능날 아침 CJB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최윤 리포터를 통해서 소식을 만나봐야 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 12월은 나에게 고마운 가족, 친구 또는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물을 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선물도 좋지만 나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기프팅은 어떨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올 한 해를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셀프 기프팅은 어떠세요? 나를 위한 선물, 이제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힐링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들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올 한 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곳. 안으로 들어서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주위도 사르르 녹여줄 포근한 감성이 불신인데요. 아니,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저만을 위한 작은 선물로 나무로 만들어 온 펜을 하나 만들러 왔어요. 아, 나무로 만든 펜이요? 네. 요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숨통을 트고자 많은 이들이 손으로 하는 아날로그 취미 생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제가 들어보니까 나무로 펜을 만든다고 하던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공방은 원목을 이용해서 각자 개인의 우든펜이나 도마 그리고 원목 가구들을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루 2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드펜. 원하시는 색감이나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되십니다. 저마다 원하는 질감과 색깔의 블랭크를 선택하면 이것들이 바로 펜 내 몸통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며 목공방에 마음을 뺏겨보는 사람들. 일일 목수가 되어 나를 위한 선물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어렵지 않은가 봐요. 평소에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걸 종종 하셨나요? 예, 평소에는 여행이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저에게 대한 선물을 했는데 예, 올해는 특별히 저에게 이 펜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그럼 우등펜을 선물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 제가 내년에 사실은 그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이 펜을 직접 저에게 선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목선반에 블랭크를 물린 후 조각도를 이용해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딱 그 마음입니다.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제대로 깎는 노인. 제대로 집중하게 되는데요. 장인정신. 잘 만들 수 있으려나? 색깔도 모양도 어느 것 하나 닮은 꼴이 없는 나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손길을 거치고 나니 조금씩 조금씩 펜의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와, 잘 됐네. 선생님은 이 우든펜 직접 사용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도 쓰고요. 이번에 그 조카가 수능시험을 보는데 조카한테 그 우드펜을 하나 선물을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펜에 선물 받으면 또 그 느낌도 남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뜻깊은 선물인데요. 아마도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카가 이 우드펜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되면 잘할 것 같습니다. 몸체의 샌딩과 코팅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펜프레스를 이용해 펜심을 조립해주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애착이 가는 건 당연하겠죠? 오늘부터 애착펜 1호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깔끔한데요? 예쁘죠? 네. 펜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만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 나뭇결도 너무 예쁘고요. 특히나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그런지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거기다 원하는 문구로 각인까지 새기고 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 완성!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유니크하네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우든펜 나에게 선물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한 선물로 기분 좀 냈겠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아주 맛있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초콜릿 구운 문어랑 감자 샐러드. 흔치 않은 내공의 음식으로 청주에서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 손님들에게 오감이 만족하는 맛을 선사하는 선물 같은 맛집인데요. 지금 맛있게 요리 드시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오늘 여기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아, 오늘 이제 엄마랑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오게 되었어요. 자, 트러플 파스타 준비되었습니다. 접시를 비워갈 때쯤 새로운 요리 등장. 먹기 전 그림 같은 비주얼 사진 한 장 담아두고 다시 맛있는 선물을 즐겨봅니다. 여기는 조금 항상 올 때마다 선물을 받는 기분? 왜냐면은 맛이 다른 데랑 달라요. 조금 재료 본연의 맛을 좀 잘 살리시고 좀 더 이태리 정통 음식 먹는 기분이어서 여기로 오게 되었죠. 모든 음식에 진심인 셰프는 정통 요리법으로 승부하고 있다는데요. 면 하나에도 철학을 담아내는 오늘 두 번째 선물 정체를 만나볼까요? 와, 지금 여기 보니까 음식이면 음식, 분위기면 분위기, 거기다 카메라에 안 담기겠지만 냄새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청주의 그 이탈리아 전통 레스토랑이고요. 대신에 이탈리아 정통 요리법을 고수를 하지만 재료는 이 충북의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이 충북의 이탈리아 요리를 소개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청주의 작은 이탈리아라 불리는 이곳은 무려 이탈리아에서 공식 인증한 레스토랑인데요. 요리에 사용되는 송로버섯 등의 주요 재료는 정기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실제 이탈리아 현지인도 극찬을 하고 갔을 정도로 비주얼과 맛,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궁금하네요. 이탈리아 정통 레스토랑에서 빠질 수 없는 스테이크. 그런데 이 스테이크를 팬이 아닌 숯불에 굽더라고요. 진천이라는 지역이 전국의 숯 최대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숯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크를 구우면 그 제가 원하는 특별한 풍미와 그 질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스테이크를 숯불에서 조리하고 있습니다. 셰프의 명품 손맛에 충북의 훌륭한 식재료 그리고 진천의 참숯이 더해져 만들어낸 최고의 맛. 기다리는 1분 1초가 애타는 시간. 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필요한 때 이탈리아 정통 요리로 나에게 맛있는 선물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입안에서 살짝 녹겠습니다. 지금 코스로 이렇게 쫙 분위기까지 즐기고 계신데 드셔보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탈리아는 가보지 않았지만 진짜 이탈리아로 와 있는 것 같은 네, 만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셰프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예,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따님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지금 이탈리아 여행 온 기분으로 네네. 그 어느 해보다 수고한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마지막 선물은 이곳 영동에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포근하고 고즈넉한 한옥의 멋스러움을 품고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와, 사장님 펜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펜션인데 어떻게 이런 컨셉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도심 속에서 벗어나서 좀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옛날 귀한 손님을 모시는 사랑방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그다음에 한옥집 기그자 구조에 좀 요즘 감성으로 예쁘게 펜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에 여행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낮과 밤 서로 다른 매력으로 SNS 감성 물씬 불러일으키는 한옥 펜션. 안으로 들어서면 몇 날 며칠이라도 쉬고 싶은 아늑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도 예뻤는데 안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 나에게 주는 선물 그야말로 쉼 아니겠어요. 저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번 쉬다 가보렵니다. 너무 예쁘다. 전 오늘 이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의 양식도 오랜만에 쌓아봤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도통 떨어지지 않는 집순이 놀이도 해봤습니다. 그치만 이 개인적으로 저는 노천욕이 제일 좋더라고요. 뭐 제대로 피로가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쓰기에는 이 노천욕. 아, 이 따뜻함과 아름다운 경치와 여유.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제대로 된 힐링 아니겠어요? 아, 행복해. 정말 이날 제대로 된 힐링 마음껏 느끼고 왔습니다. 부럽네요. 그렇게 한옥 펜션에서 힐링을 만끽하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펜션과 닮은 꼴 카페가 자리에 있는데요. 카페엔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입니다. 펜션 이용 고객께는 핸드드립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가지고 좀 나가시면 절경이 정말 멋진 풍경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아, 그래요? 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좋다는 건 다 해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펜션 맞은편에 위치한 강선대는 양산팔경 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고 있는데요. 물과 바위, 소나무가 어우러지니 이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멀리 안 가도 되겠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힐링이 머무는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의 2020년에 수고했다 전해보세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 선물도 좋지만 나를 위한 선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다고 하지만 올해는 우리 정말 유독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던 한 해잖아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셀프 기프팅으로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응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나를 위한 선물이 참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올한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네요.